20년 전 투스카니를 탈 때 해외에서 사람들은 현대자동차를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2.2톤의 차가 과연 재미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드라이버들이 입을 모아서 극찬을 했습니다. 2.2톤의 무게로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마치 가벼운 사륜구동인 라네보나 WRX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과거 튜닝의 정석이라 불렸던 라네보나 WRX 같은 시대가 2023년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가장 재미있는 차를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고 가장 빠른 차를 더욱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몇 년 전 벨로스10을 튜닝하여 국산차로 가장 빠르게 서킷 랩타임을 기록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멋지고 빠른 차를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지 않을까. 여러 용도로 아이오닉5N을 구매할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할 분들을 위해 순정보다 더욱더 편한 승차감, 드래그레이스, 다양한 와인딩, 서킷까지. 아이오닉5N을 이 모든 상황에서 순정보다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